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집권 세력은 장기 집권의 걸림돌을 거의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방지하고 대선 고지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일에 이제 세 가지 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검찰 조직을 철저하게 와해시켜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켜서 사실이나 진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15 부정선거, 부동산 3법 등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사실이나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알려지는 것, 이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4.15 부정선거 시비, 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 세상의 공무원 피살, 잇따른 펀더의 여권 개입설, 정치 방역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그런 통제를 통해서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막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 보도 청구 기한을 늘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추측성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핵심입니다. 이것도 특정 사건에 대한 의혹이란 부분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명분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막아서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명분을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보도의 경우는 구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법원의 가처분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그다음에 언론사의, 그다음에 정정보도 등 예방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구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두 기본권의 조화를 위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준까지 모호한 악의적 가짜 뉴스 프레임을 설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법안들을 정부가 꺼내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집권 후반기에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 모든 그 사실과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그런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집권 프레임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 등을 통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부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실세 장관을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인 출신의 유튜브가 실형을 선고받고, 취재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뒀다고 해서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되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런 칼럼을 썼다고 해서 교수가 고발당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는 사실상 정상적인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한국 역사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확장 역사입니다. 이 자유에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확장된 것이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박정철 논설 의원은 지난 10월 13일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자유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언론 보도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은 두려움 없이 불편 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다. 미셸 푸코가 언급한 파르헤티아다. 언론이 정권의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서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류인 국민 기본권이 짓밟히고 일방적인 국정 독조가 펼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개천절날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에 경찰 차벽과 철제 펜스로 만든 미로식 통행로를 세워서 시민 통행까지 봉쇄한 공권력의 전횡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올해의 언론 환경이나 특히 유튜브 환경은 상당히 악화된 편입니다. 이것은 개별 언론사나 유튜브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라는 그런 반문을 자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와해된 사회,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억제되는 그런 사회라면 그 사회는 바람직한 자유사회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 앞날에 크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지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상적인 일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